그 다음 곡은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해서 무기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고 무엇으로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네, 그냥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라. 그렇죠.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 무너진 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실내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 거는 드레스에 맞춰가지고 드레스 길이에 맞춰서 구두를 다 맞췄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면 드레스가 이만큼 질질 끌려서 저희가 무대용 구두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구두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외딴 곳에 있는 가나안의 작은 성 동방에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가에 모였네. 새 지도자 여호수아 온 땅의 이곳 저곳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순종하여 두 명의 정탐꾼 함지하러 왔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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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불렀던데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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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완전히 무너졌네. 두 명의 정탐꾼 좋은 소식 가져왔네. 모두 약속의 땅 향해 요단강을 건넜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네.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시작됐네. 그때 한 사람 칼을 들고 마주섰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호수아 외쳤네. 하나님의 군대 장막이라 말했네.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예언하였네. 하나님 말씀했네. 백성들아 성 주위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일곱 제사장들 이양강 나팔 불었네. 이런 우스운 얘기를 믿을 수 있겠니?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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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오, 그렇지 않죠. 마침내 그 일곱째 날이 왔네. 모두 보게 될 거야. 믿을 수 없었던 그 일. 앞뒤에 무장한 군사 다 군대 제사장들 서고 위험 없이 손에 나팔 들고 이제 여섯 번이나 돌았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네. 그러나 일곱 번 본 후에 백성들 소리치자 무너졌네. 여리고성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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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어려운 일 당해도 절대 포기 마라. 절대 절대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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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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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곡은요 드라이 본즈라고요.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이 어디에 있었죠?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맞춰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소리들이 나요. 삐, 짤거, 띠가 이거는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악기로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를 표현한, 듣기는 재밌지만 부르기는 엄청나게 힘든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이제 뭘 먹었어. 나는 마른 뼈나 마찬가지야. 이제 산 날보다 갈 날이 훨씬 짧아. 맞죠?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생생하게, 팔팔하게 그렇게 주님을 하다가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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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녀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남편이 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그러면은 밤에 한 9시,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한 2시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 허리가 이렇게 굽고 머리가 하얀데도 치매가 오시거나 정신이 흐려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부으시는 지혜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셨는지 아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보통 새벽 기도 5시에 시작하면 한 기도가 6시 반, 7시면 마치고 가시는 분인데 계속 여기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를 대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오셨다가 아직도 기도하시네? 그리고 문을 안 잠그고 가셨어요. 8시가 됐는데도 또 계셔요. 오늘은 기도를 오래 하시는구나. 그러고 가셨어요. 8시 반이 됐는데도 또 그러고 계시니까 아, 잠이 드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사찰 집사님 깨우셨어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그런데 너무나 잠자듯이 고요하게 기도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병으로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서 막 고통받다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런 게 나아요? 기도하다 가는 게 나아요? 아멘. 아멘. 100살, 200살을 살아도 병원에서 병원의 의자,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링겔 꽂고 그러고 누워있다가 가시면 괴롭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날까지도 건강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건강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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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 못 걸어서 누가 업고 나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 누가 업고 나왔다.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 두 다리로 걸어오셨죠? 아멘. 너무 기운이 없어갖고 내가 못 앉아있겠어. 나 빨리 관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예배도 못 나올 정도가 되시면 갈 때는 관 속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시거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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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마른 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외쳤네 드라이 본즈. 에스겔 외쳤네 드라이 본즈. 에스겔 외쳤네 드라이 본즈. 주의 말씀 들어 에스겔 인자 맞추네 드라이 본즈. 에스겔 인자 맞추네 드라이 본즈. 에스겔 인자 맞추네 드라이 본즈. 주의 말씀 들어 발뼈 발뼈가 점점 묶어 발뼈 발뼈가 점점 묶어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어머님이 연로하셨는데 아주 정정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노안으로 눕게 되셨어요. 노안으로 눕게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병원으로 한 두 달 이상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타이밍을 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누워계시던 연로하시던 할머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욕탕을 가서 씻으시더래요. 깨끗이 씻으시고 내 수의를 준비해놨던 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흰 모시 적삼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더래요. 그래서 아드님 되신 전도사님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더니 누워서 찬송가를 좀 불러다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화장실을 한 번 더 다녀오시더래요. 나중에 자녀들 힘들지 않게 뒷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화장실을 한 번 다녀오시더니 찬송가를 더 불러다오. 그러더니 찬송가를 부르시는 중에 누워계서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더니 갑자기 두 손을 하늘 향해서 올리면서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아주 얼굴이 미소가 하면서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면서 십자가 십자가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신학교 가라니까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가가지고 전도사님까지 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자기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안 믿는 자녀분들 혹시 계십니까? 돌아가실 때 그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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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하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근데 한 150살까지는 이 땅에 두실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하시라고. 150살까지 계세요. 저는 한 170까지만 이 땅 갈게요. 곡은 기도원의 300용사인데요. 수만 명의 군사 중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들 다 못 나가. 그 중에서 300명만 골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할까봐.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거 뭐예요? 교만, 자랑.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300명 가지고 몇몇 명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300명만 골라라. 그리고 나서 수만 명하고 싸워라. 이거는 나가서 죽으란 말씀인데. 그런데도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기도원 용사, 300용사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선택받은 선택.